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사순절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십자가 현장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십자가 현장에 나와 여러분이 그곳에 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복과 저주를 앞에 두셨다 했습니다. 복만 두신 것이 아니라 저주를 같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중에서 네가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복이 네 것이 될 것이고, 저주를 자칭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행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저주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복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라고 했으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던 십자가 그 현장이 지금도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그 현장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 얼굴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던 그 현장에 예수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은 성경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성전, 교회가 주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시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가 있는 곳이고 피값으로 사신 곳입니다. 그래서 세워졌습니다. 건물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동시에 말씀합니다. 성전은 주님 몸이며, 그리고 성전은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 머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피값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는 빛과 어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공존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똑같습니다. 알곡 쭉정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같은 밭에도 쭉정이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도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조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르쳐서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판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은30에 팔았던 이 돈의 가치가 어떤 정도의 가치냐면 출애굽기 21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은30의 가치는 몸종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예수님을 한 사람 종의 몸값으로 봤습니다. 하찮은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라 말하면 구원이란 뜻입니다. 돈 은30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것은 구원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을 갈 텐데 천국을 포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돈 은30 때문에. 이 사람은 스스로가 지옥길로 걸어간 사람입니다. 저주길을 자청했습니다.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 몸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주님의 몸인데 성전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갈등합니다.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불안과 격동의 시간들 속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통합니다. 그 이 중에 하나가 교회가 재정 문제 때문에 부딪히고 싸웁니다. 찢어놓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돈 문제 때문에 가룟 유다 같은 돈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는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는 구원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돈 때문에 헌금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그러한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돈 문제 때문에 구원을 포기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버려버린 사람들 교회가 망가져버립니다. 이 돈 때문에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교회 재정은 가장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지 못할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 몸된 교회를 십자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는데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이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를 꼭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라도란 의미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빌라도 빌라도 하는데 이 빌라도가 어떤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펠트 모자를 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빌라도란 이름의 의미 하나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창을 잘 던지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펠트 모자를 썼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로마 시대 때에 이 펠트 모자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펠트 모자를 썼냐면 노예가 자유자가 되었을 때 펠트 모자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창을 잘 던진다는 것은 창의 명수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빌라도의 이름의 의미 속에서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빌라도는 노예 출신이었는데 창을 잘 던지는 창의 명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예가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노예 생활에서 자유자가 되었고 그는 노예 생활에서 신분이 바꿔져서 이제 그 사람은 자유자가 될 때에 이 사람은 고대 역사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손녀와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 자유자가 되어서 그런 용사의 신분을 바꿔지면서 그는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역사는 이렇게 정언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기간은 AD 26년에서 AD 36년까지 만 10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재임했던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누구를 재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재판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한국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재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 재판장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교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요한일서 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소위 자신이 무슨 사도, 정의의 사도같이 생각하면서 교회 전부 성도들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법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교회 문제를 세상 법에다 갖다 맡깁니다. 이것은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거기다 두고 재판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너무 정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을 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피는 화평의 피입니다. 정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피입니다. 성경은 세 번째 어떤 부정적인 사람의 모습이 또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 몸된 교회를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사건을 그대로 옮겨오면 교회를 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방으로 상처 투성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 몸을 상처로 투성이를 만들었던 채찍질했던 사람들,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비극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성경 28절 말씀에 예수님 옷을 벗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옷을 벗긴다는 건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다 적나라하게 다 벗겨버립니다. 알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벗겨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발가벗겨버립니다. 이 땅에 어느 곳에 가든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먼지 납니다. 아무리 옷을 몇 번 갈아입어도 털면 먼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면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서로서로 붙들어주고 서로서로 싸매주고 덮어줘야 될 곳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부 벗기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에는 벗긴 것을 중을 보다가 저주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 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벗은 것을 보고 덮어줄 셈과 야벳과는 대조적으로 함이 그것을 밖에 나가서 떠들고 흉을 보았을 때 이 함의 아들 가난이 저주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부정적인 사람들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가시관을 예수님께 씌운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에 씌웠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씌웠을 때 피투성이를 만들어버립니다. 교회를 피를 흘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게 만듭니다. 고통스럽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고통을 주는 자, 교회에 괴로움을 주는 자, 이 사람은 분명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구원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버림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 주님 몸된 교회를 희롱하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약 6만 교회가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6만여 교회가 있는데 조금만 교회가 한두 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전체 6만여 교회의 문제인 양 세상은 떠들어대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한국 교회는 얼마나 훌륭하고 건강한 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계십니다. 밤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정이 있는 곳에는 긍정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롱하지 마세요. 교회를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침뱉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침을 뱉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침을 뱉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지금 성경에 소개된 예수님을 만났던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한국교회는 이러한 네 사람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었고 가장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길이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 넘어도 이 사람들은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게 되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습니다. 십자가를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억지로 졌습니다. 여기 구레네 시몬이란 이름의 의미를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시몬이라 그러지 않고 구레네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 이름을 구별짓기 위해서 구레네라는 지역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본래 헬라인들이 식민지들을 수용할 때 그곳에 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7세기경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BC 7세기경에 헬라인에 의해서 구레네 도시가 식민지, 다시 말해서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그 후에 BC 96년에 로마로 이 구레네 지역은 귀속되게 됩니다. 병합이 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 있는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은 본래 유대인입니다. 본토에 살지 못합니다. 대단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예배를, 지금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들의 시선이 한 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인파들을 해치고 한 관객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관객은 어떤 한 분이 처참한 모습으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신 그분은 계속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밤새도록 고문당하시고 그리고 채찍 계속해서 맞으시면서 걸어가신 주님은 피를 다 흘리시면서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계속 채찍질할 때 일어나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십자가를 도저히 지고 올라가실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한 로마 군병 하나가 군중들 틈에서 한 사람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쥐어줬습니다. 이 사람은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선택되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지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지어졌습니다.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때론 갈등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도 저 사람은 기도를 변변히 하는 것도 아닌데 나보다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은 대단히 건강하게 사는데 내게는 어떻게 된 건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내게 무서운 질병으로 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내게 이 병이 찾아왔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지금까지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 보고 달려왔는데 왜 내 몸은 이렇게 계속 아픕니까? 도저히 하나님 고통스러워 견딜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할 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부럽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이 모습은 때로는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집안의 자녀들은 늘 건강하고 그리고 부모 마음에 늘 기쁨을 가져오는 좋은 소식만 전해주는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 하필이면 왜 내 자녀가 늘 내게는 근심이 되어 있고 늘 내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 불안한 상태에서 나날을 보내야 하는 하필이면 저 아이가 다른 가정의 자녀들이 아닌 내가 낳은 이 아이를 통해서 내게 이 묵은 짐을 지워주십니까? 수많은 남자 가운데 하필이면 왜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아내가
내 길에 무거운 짐을 내게 가져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의 짐 앞에서 견디질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지은 이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의 고난의 십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그 왜 하필은 내게 이 무거운 짐을 지어줬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짐은 네 짐이 아니야. 바로 내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우리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 하심이라. 생명의 면류관 누가 받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그 십자가, 그것은 내 십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지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영원히 지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을 때에 그 십자가는, 무거운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 어깨에서 내려지게 되고 마지막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결국은 언젠가는 나를 벗길 때가 있습니다. 그걸 벗어질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고 내 죄 때문에 나의 고난,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억지로라도 지십시오. 교회 안에, 오늘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의 십자가 무겁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때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가정에는 아버지 자리에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고요, 남편의 자리에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고, 아내, 어머니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럼 반드시 영광의 시간은 주어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구레네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프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가난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살던, 한마디로 이름도 빚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알렉산더 큰아들은 그 후에 로마의 유명한 자가 되었고, 루프라는 둘째 아들은 베드로 주의 종과 함께 주의 종이 되어서 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전설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의 율법학자, 그리고 천재 중에 천재, 문학가 중에 문학가, 은사자 중에 은사자, 전도자 중에 전도자, 목회자 중에 최고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으로 알려진, 그리고 저 유럽의 마게도니아의 최초로 복음 전한 사람,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바울이, 훌륭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라. 내 어머니라 했습니다. 루포가 누굽니까? 바로 구레네 시몬의 둘째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말하는 이 사람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근데 학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말했던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아니었다는 설과, 그리고 또 한 학설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유력한 학설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 졌더니 가족 전체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지금 골고다 언덕에 이 사람의 백부장이 와 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그 당시 직급이 어떤 직급이냐면 로마 군대 장교인데, 이 지휘관에게는 100명의 병사들이 군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입에서 터져나오는 한마디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말 했다가는 죄인으로 몰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 이 로마 지휘관이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징계받을 수가 있고 파면당할 수가 있고 감옥 갈 수가 있고 사형 집행당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위험천만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교회가 다 이제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교회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탄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한국교회를 회개를 시키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다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이 민족은 복음화 될 수가 있습니다. 소망적인 말을 하는 이 백부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후에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의 감독이 되게 됩니다. 감독은 주의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의 종으로 쓰시는 것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보게 되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보게 되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시신이 내려왔을 때 시신을 거두는 장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시신을 자신이 거두겠다고 말합니다.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 시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부자였길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런데 고대 역사는 한 문헌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본래 장의사 사업을 했던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무덤은 우리나라 같이 이런 장례 문화가 아니라 바위를 파서 만드는 무덤입니다. 그 당시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손으로 전부 수공으로 바위를 파야 합니다. 이것은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신이 안치될 때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안치했다는 것은 이 무덤은 무엇을 말합니까? 재산입니다. 돈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난당할 때 물질로 재산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재산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분명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성경은 4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공회원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공회원. 공회원이라고 하는 오늘날 국회의원을 말합니다. 아주 대단한 정치가가 됩니다. 존귀하다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함축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존경받는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으로 올려놓습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에 한 여인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 절망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 지가 죽으신 지가 사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새벽에 찾아왔는데 이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부활하셔서 마리아가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리아에게 내가 부활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그렇게 물으셨어요. 뒤에서. 그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묻는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동산관리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거든 가르쳐 주세요. 시신을 내가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3일이 지났습니다. 죽은 지가. 그런데 부패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썩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부패되어 버린 예수님 시신이라도 좋으니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마리아야.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셨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린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럴 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구레네 시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따라갔더니 그런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되게 됩니다. 우린 열두 제자들이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 가장 먼저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천한 한 여인이 최초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최초의 부활의 증언자가 되었고 전도자가 됩니다. 초대교회인 수많은 교회를 이 여인을 통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첫째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네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반석에 세우셨습니다. 모래바닥에 세우지 않습니다. 반석에 세우는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 민족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잘 되면 민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오.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 해도 부정적인 말을 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 시대 최고의 백부장 구레네 시몬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마리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이 땅에서 뭐든지 묶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교회 생활에서 저주를 묶어버리고 가난도 묶어버리고 질병도 묶으십시오. 환경도 내가 제압해야 됩니다. 묶어버리고 풀 것은 다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묶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풀어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기를 찾고 나의 주님 이제 힘든 찾으소서 할렐루야 나를 위해 생명하신 목자에서 그 사랑을 찾지 않고 잊지 말지라 동산 중용해 이름 우리가 찾아 나의 주님 산다시에 들리셨도다 영을 위해 생명하신 목자의 수호 그 사랑을 찾지하고 잊지 말지 영아은 아홉 마리 구보하도 이들은 한 마리야 사랑했도다 영의 생명하신 목자의 수호 그 사랑을 잡지 않아 잊지 않지 소리 알려 찬양은 혼자 유성만이 알려 영을 위해 생명하신 혼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 안에 잊지 말고 그 혼자 내 주의 수이 없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채 그저 친구들과 노는 것이 좋아서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가면서부터는 그마저도 하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평일에는 직장 생활에 찌들어 있고 주말에는 누구보다도 신나게 세상을 즐기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현듯 세상 가운데 껍데기 같은 모습으로 놓여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렇게 노는 것에 허무함과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세상과 조금씩 거리를 두며 술자리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쳇바퀴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는 직장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의 진로를 다시 고민하게 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동기인 지금의 아내를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오랜만에 만난 저희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아내의 모습에서 세상의 많은 여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번에 아,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할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이 우연한 만남도 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회사 문제로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아내는 우리 화강교회 한번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아내의 이상형은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아내가 바라는 이상형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교회에 나가겠다고 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 우리 화강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교회의 발걸음을 디딜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얼떨결에 나온 화강교회는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찬양팀이나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이 환하게, 정말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엔 근심의 먹구름이 가득하였는데 이곳은 축제를 하는 듯 기뻐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 지치고 메말랐던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기적같은 예배를 경험하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정말 꿀보다 더 맛있는 말씀이 가슴에 와서 박혔고 항상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교회에 나오게 된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이 서울이었던 저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 힘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매주 나왔고 금요일 퇴근 후에도 대학로에서부터 이곳 용인 화강교회까지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제 믿음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서른 살이 될 때까지도 무서워서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잠을 자려고만 하면 방 안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고 누군가가 나를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누가 옆에 누워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소름 돋는 목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거의 매일 가위에 눌려 저녁만 되면 잠을 자려고 눕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TV를 켜놓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목사님께서 저에게 작정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순종하고 열심히 작정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저를 괴롭히던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서 그 이후로는 전혀 무섭지 않고 지금까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니 어둠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모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제 가방에는 항상 전도지가 들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주님을 전하는 일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회사에 대한 회의감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득했을 때 성산수양관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진로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작정기도 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저도 몰랐던 영업의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 아내는 온라인 사업을 운영 중이었고 저는 그 사업 오프라인 분야를 담당해서 납품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하며 일을 하였고 저는 하루 종일 모든 영업의 발걸음을 기도하며 다녔습니다. 저는 성산수양관 목요 예배와 금요 철야, 주일 예배만큼은 아무리 바빠도 꼭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드렸고 거래처와 중요한 미팅이 예배 시간과 겹치면 그 미팅을 예배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예배 드린 후 미팅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혜와 큰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좋은 결과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영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첫날 10만 원이 채 안 되는 매출에서 현재 오프라인 영업으로만 연매출 2억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